호남 지역 사찰들도 일제히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봉축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구례 화엄사를 비롯한 호남 사찰들의 봉축 모습, 김민수 기자가 전합니다. 상수나 강도수로 이런 기원을 남아 업무를 세상에 평화와 아기 부처님 머리에 감로수를 붓는 관불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지리산 화엄사 사부대중도 부처님 오신 날의 참뜻을 되새기며 법요식을 봉행하고 코로나19 종식을 발언했습니다. 예외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에 올리며 오늘 법회에 대한 공덕으로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희망과 치유의 세상에 속히 오기를 부처님전에 간절히 바라 올립니다. 육법 공양을 시작으로 신도회 임명장 전달, 헌등, 봉축사 등이 이어졌고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전달하면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해 서덕련 국회의원 김순호 구례군수도 참석해 부처님 오신 날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밝힌 연등의 광명한 빛이 시방세계를 고루 비춰서 차별없고 풍요로운 광명세상으로 우리 중생들을 안내해 주기를 바랍니다. 법회를 마친 불자들은 번뇌를 씻어내고 맑은 생활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관불했고 부처님께 발언을 담은 연등도 밝혔습니다. 논문 쓰고 있는데 석사 논문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했고 또 저희 가족들 다 같이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빌었습니다. 저는 취준생이라 취업 잘 되라고 취업 성공에 대해서 소원을 빌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종식 되기를 바라는 소원도 같이 빌었습니다. 이외에도 김제 금산사와 장성 백양사, 순천 송광사 등 호남의 각 교구 본사들도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또 무등산 천년고찰 광주 증심사는 4대 종교인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작은 음악회를 열고 종교 화합을 다지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